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 기사, 산업기사. 예,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OT 안 보신 분 같은 경우는 일단 잠깐 시간을 내서 OT를 지금 먼저 한번 봐주시면 예, 좀더 여러분이 학습하시는 데좀 편하실 거예요. 자, 제일 첫 번째 과목 산업위생학 개론 중에서 첫 파트 하겠습니다. 1-3쪽 하겠습니다. 자, 1-3쪽 제일 첫 번째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산업위생의 정의가 나옵니다. 산업위생의 정의. 자,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정의 보게 되면 제일 첫 번째 보게 되면 일반적 정의가 나오고, 자, 일반적 정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의는 자, AIHA. 즉, 뭐예요? 미국 산업위생학회죠. 이 미국 산업위생학회. 여기서 말하는 산업위생의 정의.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업기사에 대한 그 개념에서 즉 어떤 출제 여태까지 경영을 보게 되면은 이 미국 산업위생학회에서의 정의 요 개념을 갖고 주로 문제를 냅니다. 요 파트에서는요. 자, 그러면 일단 간단한 것부터 해결할까요? 일반적 정의 같은 경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교재 한번 볼게요, 여러분. 산업위생은 근로자의 건강과 쾌적한 작업 환경을 위해 공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말하며, 자, 공학적이라는 개념에 대해 과거에는 산업위생에 대한 개념이 공학적인 개념이 별로 안 들어갔는데 점점 어떻게 어떠한 과학, 공학, 기술 이런 계통으로 대책을 세우기 때문에 이 공학적인 개념을 집어넣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산업위생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는 작업의 능력의 신장, 작업 능력의 신장, 그 다음에 저하에 따른 학문 조건의 연구다. 응? 즉, 작업 조건의 연구다. 작업 조건의 연구다. 뭐에 따른 작업 능력 신장 및 저하에 따른 작업 조건의 연구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 다음 설명준 산업위생 정의 일반적 정의가 맞는 것은 해갖고 지금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줄을 다 줘서 네 개를 해서 맞는 거가 나와. 그러면 이건 뭐 공학적인 개념이랑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작업 조건의 연구 요 키워드만 찾아서 여러분이 예, 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좀 학습을 좀 해주시고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두 번째 AIH에서 말하는 자 산업위생의 정의.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자 일단 근로자나 일반 대중 이렇게 돼 있어. 근로자나 일반 대중. 자, 그러면 우리가 산업위생의 이건 뭐가 되는 거야? 대상이 되는 거야, 대상. 대상은 100% 근로자가 되는 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주가 근로자지만 일부 일반, 응? 일반 대상이 아니고 일반 대중도 예, 산업위생의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인데 요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일반 대중이라는 얘기는 어떠한 산업위생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그 주위의 지역 주민, 요렇게도 우리가 표현을 할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질병, 건강장애, 안녕방해, 심각한 불쾌감 및 능률저하 등을 초래하는 작업 환경 요인, 이렇게 돼 있어. 작업 환경 요인. 여러 가지 요소가 많겠죠.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작업 환경 요인과 뭐 스트레스 누가 받는 스트레스야? 근로자 스트레스. 자, 작업 환경 요인 및 스트레스 이것을 어떻게 작업 환경 요인 및 스트레스를 어떻게 자 크게 좀 쓰겠습니다. 예측 그 다음에 뭐 측정 그 다음에 뭐 평가 그 다음에 관리 예측, 측정, 평가, 관리 하는 뭐 과학과 기술이다 이렇게 돼 있어. 과학과
기술이다. 이렇게 되죠?